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자, 7월 18일 오늘 장중 스팟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당히 지금 지수가 흔들림 크죠? 아침 방송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조건? 개인이 사면 못 간다고요. 그죠? 그래서 코스닥 지금 낙폭 큽니다. 1.44% 하락. 자, 그와 반면에 비교적 하락폭 작은 것은 코스피죠. 그래서 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사주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선물을 외국인이 925계약 정도 사주고 있는데, 자, 개인이 콜도 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지수 완전 상승으로 했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아직 턴도 못했고. 그래서 여기 저점을 잘 지켜내야 된다. 자, 여기 저점 마지노선이에요. 거의 여기 지켜야 돼요. 그에 비하면 코스피는 낙폭 제법 큽니다. 그죠? 코스피도 여기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프로그램 순매수 아주 소폭 코스피 들어와 있고요. 코스닥은 125억 정도 순매수인데, 자, 지금 바이오주 아마 폭탄 맞고 있네요. 그죠? 자, 잠깐 좀 이따 체크하기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자, 닥터K가 아침에 말했던 시장 분석 틀리지 않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이 사주는 코스피는 비교적 약하게 빠지고 있고, 코스닥은 개인이 쫙 사니까 박살이 났어요. 선물은 외국인 포지션 잘 보자 했는데, 자, 들어주다가 조금 또 출렁출렁 하고 있어요. 자, 그것도 그럴 것이 콜옵션 개인이 사고 있는 거 아까 체크했거든요. 그죠? 개인이 안 던져요. 그러니까 밑으로 빠집니다. 크로스 돼야 돼요. 개인하고 외국인하고 크로스. 안 그러면 올라가기 힘들다. 그렇게 보여지고, 간단하게 한번 체크해 보죠. 자, 신라젠 반드시 던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10% 하락. 네이처셀 어저께 하한가 이후에 또 20% 가까이 하락. 이것이 코스닥을 완전 휘젓고 있다. 자, 셀트리온 삼행제도 아침 분명히 던지라 그랬어요. 아침에 비중 축소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자, 전일 여기에서 안 던졌다면 오늘 장 초반에 던져야 됩니다. 다. 그죠? 자, 그리고 GS건설 다시 들어갔어요. GS건설. 자, 왜냐하면 비교적 GS건설 시장 낙폭에 비해서 양호하기 때문에 44,000원권에 다시 들어갔어요. 여러분들은 하지 마세요. 책임 못 집니다, 이거는. 그래서 현재 보합권이고, 일본은 보면 여기를 좀 지킬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일단은 감각적으로 배팅했습니다. 일단 자, 약간 밀려도 추가 매수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제대로 실행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큰일 나요. 여기에서 다 30% 정도 자기 비중이 있는 것 같으면, 그러니까 한 종목에 30% 이상 넘기면 안 되고, 그러면 10% 정도, 10% 이렇게 해서 적당히 반등 나오면, 만약에 빠질 때는 그렇게 빠져나오고, 강하게 갈 때도 위에 올라타고 눌림목 줄 때 이럴 때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자, 카카오도 뭐 양호합니다. 그죠? 카카오 양호해요. 카카오 여기만 깨면 상관없다 그랬어요. 자, 그것만 집중하겠습니다. 다섯 개만. 딴 거는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이야기도 안 했고. 자, GS건설 외국계 사주고 있거든요. 자, 외국계 사주고 있어요. 그리고 비교적 수급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 낙폭 좀 있는데, 기관 외국인이 사는 것도 보고 사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조건 하는 거 아니에요.
자, IT 잡아놨죠. IT 간다 그랬어요. 제가 아침에 분명히. 그죠? 나머지 지금 거의 뻘건데 별로 없습니다. 고스닥 IT 조금 뻘겋고 화학 일부, 자동차 그만. 나머지는 다안 좋아요. 그죠? 특히 바이오 박살 나고 있어요. 박살. 자, 그 영향권,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결코 벗어나기 힘들다.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강신우님, 노르묵님, 자유님, 그다음에 기업님, 하키니. 반갑습니다. 자, 지금 장중 스팟 오늘은 길게 못해요. 자, 강한 종목과 약한 종목 확연하게 보입니다. 오늘 될수 있으면 매수 안 해야 돼요. 근데 GS건설은 어느 정도 느낌이 있기 때문에, 지지권이란 느낌이 있기 때문에 들어갔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관망해야 돼요. 특히 코스닥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코스닥 안 됩니다. 한번더 처지면 큰일 나요. 정말입니다. 야, 근데 이것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베팅을 한 거예요, 베팅을. 자, 알림 떴나요, 혹시? 알림 떴으면 떴다고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알림 또안뜬것 같아, 아무래도. 들어올 분들이 많이 안 들어왔어. 야, 알림이 왜안 뜨죠? 진짜 참. 피터님, 어서오세요. 알림 떴다. 다행이네요. 야, 그래서 체크포인트 아침하고 동일해요. 자, 개인이 달라들면 절대 안 가요.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개인이 달라들면 절대 안 간다. 그것만 딱 하나 딱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아까 분석해보니까 외국은 별 문제 없어요. 미국 나스닥 선물, 그 다음에 다우 선물도 양호하고요. 올라가진 않지만 그냥 그만하고. 그 다음에 뭐 니케이 상해 그렇게 폭락하는 데 없어요. 지금 코스닥만 지금 박살이 나고 있어. 박살이 왜 박살 난다? 사고 있거든. 보입니까? 천억, 이천억, 삼천억 넘게 사고 있어요. 죽으라고 때릴 겁니다. 안 줘요. 이해되십니까? 자, 오늘은 그나마 개인이 팔고 있으니까 기관 외국인 소외를 받아주지. 그죠? 선물, 요, 환매수 하던 거 멈췄잖아, 어저께. 오늘 살짝 들어오고 있어, 일단. 다행이에요, 일단은. 자, 콜옵션. 콜옵션, 그죠? 퐁당퐁당이에요. 오늘은 개인이 사고 있어요. 풋옵션, 사고 있고. 비교적 풋옵션 늘어나고 있죠? 이것은 뭐, 해징에 가까운 거겠지만, 하락에 무조건 베팅한다기보다는 해징에 가깝겠지만, 어쨌든, 개인이 달라들면 절대 안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한번 팍 죽여놓고 손 들고 나면 그때 가도 가지 않을까. 저점 매수 차원에서. 자, 오늘 여기 저점 안 깨야 됩니다. 둘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 저항대 잘 넘어가느냐, 그것만 잘 체크하시면 되겠다. 효성, 재상장 첫날 효성, 그거까지만 딱 보고 고만하겠습니다. 와, 빨리 파시라. 저는 그 말밖에 못하겠습니다. 빨리 파시라.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빨리 파시라. 반등할 수도 있어요. 본인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제 기준에서는 빨리 파시랍니다. 이래 되면 회복하기 힘들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물론 반등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렇다고요. 반등해도 5만원 못 넘어갈 겁니다, 아마. 여기 안 깨졌어야 되거든. 함 수도 했는데 반등이 나와도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부 깨지면 이만큼도 열려 있어요,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본인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자, 재상장 첫날이면 여기 말하는 것 같은데,
샀는데 떨어지면 들고 있으면 안 돼요. 한가 간거 내가 봤거든요. 맞죠? 한가. 들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매도 시간을 넣으면 무조건 던져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들어가도 다시 들어간다니까요. 어저께 손절했어요. 손절하고 난 다음에 들어올리는 것 같으니까 사 이런 겁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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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 나눠서 사고 만약에 빠지면 또 손절. 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느낌상 제 기준에 많이 맞아떨어졌어요. 외국인도 들어오고 그죠? 아까 코스피 약간 돌아서는 거 보고 했거든요. 코스피가 기관 외국인이 그래도 붙들어주고 있어서.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개인이 달라들면 절대로 안 간다. 그거 하나만 딱 확인하시고요. 닥터K 아침에 셀트리온 삼행제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챙기고 가야 된다. 메릴린치도 0.5%만 먹어도 차익 실현하는 판인데 7% 8% 먹고도 버티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다 토해낸다.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나중에 장마치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